우리가 이제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상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해도 컴퓨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나 사는 것이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사질 않지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교분을 맺고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해도 못하고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해와 신앙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또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 이해가 풍성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몬의 예수님 이해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확 달라지기도 하고 또 더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첫 번째 이해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해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근데 8절에 가면 주라고 호칭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가되고 심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주라고 하는 고백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더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덧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룩하신 자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상대방의 100%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함께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 몰랐던 뒷면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몰랐던 부분을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여러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나중에는 주라고 호칭을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다스칼로스라고 호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냐? 그건요, 그 에피스테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테파스. 이건 신약성경 속에서 행정관, 어떤 높은 지도자, 감독, 뭐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동생 안드레가 따라다니고 있는 분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잘 가르치시는 분이신데다가 시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은 장모님이 열병에 고생하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5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신데 함부로 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제자인 건 아니고 그래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높이는 뜻으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고 우리 성경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존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뛰어난 분을 만나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 저분이랑 좀 교분을 나누면 좋을 텐데, 명함이라도 나누고 좀 식사라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나다 보면 어디 가서 나 그분 알아요 이렇게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날 시몬의 입장에 있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예수님을 꽉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엄청난 능력을 또 한 번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시길 끝내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간신히 끌어올렸을 정도로 이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몬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발 저와 좀 같이 계셔주세요. 바닷속을 헌하게 아시는 당신께서 오늘은 여기다 오늘은 저기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50대 50으로 할까요? 아니면 8대 2로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그분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붙들기는커녕 이 시몬은 떠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 8절. 아까 제가 혼자 읽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날 그는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시다,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에피스타테스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 고기 잡는 일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그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주 큐리오스이시다. 여러분, 여기 큐리오스라고 번역된 나타난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속에 많이 나오죠. 성경 속에서 가장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고 신약 성경 속에서 만유의 주인을 언급할 때 등장하곤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냥 좀 유력하고 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시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이십니다. 주. 큐리오스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랑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같은 높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애초부터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곤충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어떤 사전 같은 데 보니까요, 100만 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만 마리도 아니고 100만 종류, 종류 자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 누가 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100만 한 종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100만 종 된다 그래요.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뭔지 아십니까? 곤충 그러면 우리 요만한 뭐 개미부터 생각을 하는데 제법 센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마귀가 그래도 센 편이라고 합니다. 사마귀 중에 어떤 거는 15cm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강한 녀석이 있는데 전 처음 봤어요. 힘 센 걸 얘기해가지고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라는 게 있대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딱딱한 껍데기가 쌓여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빨이 세가지고 다 뜯어먹는데 한 20cm 정도까지 자라는 게 있다. 벌레, 곤충이라고 하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20cm면 이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만 종의 곤충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제일 센 곤충을 정했다고 칩시다. 이게 곤충들의 왕이야, 세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녀석을 우리 사람하고 누가 더 센지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곤충들끼리 하는 거지. 사람하고 곤충하고 비교해보자. 그건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은요,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을 높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그건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를 때 그분은 사람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초부터 그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사람들 중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 중에 조금 능력이 많은 뭐 그런 분 같으면 붙들면서 저랑 같이 동업하시죠 이렇게 하겠지만, 아예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만유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걸 시몬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감히 같이 있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밖에는 그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을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능력 많은 분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말해요. 그냥 예수 예수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두려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 당신 알아요. 대단한 분인 줄도 알죠. 저랑 같이 동업합시다. 저와 같이 계셔주시면 제가 좀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팔짱 끼고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앙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마저도 기복주의 신앙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그냥 동업자같이 무슨 복이나 좀 주는 분처럼 여기는 것이 한국교회 신앙이 거기서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히 그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렇게 역설했는데 그 당시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을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주물러요. 감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야 될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그런 주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분 앞에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뭡니까? 그거는 여기 시몬이 보인 바로 그겁니다. 그분 아래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예요. 그게 우리 기본 자세입니다. 엎드리는 것마저도 너무나 죄송한 것이죠. 근데 우리 너무나 뻣뻣해요. 너무나 교만해요. 그분을 입으로만 주라고 그러지 정말 그 주로 대접해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고 최고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경건을 잃어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경박한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이 너무 무질서했다, 무질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분이 그런 주이시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거를 동시적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날 시몬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떠나달라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차원의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제1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1장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며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왜?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또 인간의 처참한 한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잘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참된 주이심을 깨닫는다면 동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동시적으로 깨달은 한 사람,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날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거하는 망해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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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자신의 추함을 알게 됐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동시에 깨달았어요. 시몬이 깨닫듯 이사야도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를 특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된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한 사랑이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의 위대함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과 천한 죄인이. 그런데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확 잡아당기셔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누추한 인간을 품에 안으시는 역설적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날 예수님께서 시몬을 멀리 쫓아보내신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 중간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마땅할까요? 어떨까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린 떨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사랑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부르셔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자가 되게 하시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거 바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그분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거절할 수 없었나? 첫째는요,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은혜, 거기 감격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명령인데 거절합니까? 주, 그분의 명령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순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신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라고 100번을 불러도 그건 거짓 고백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해야 마땅할 죄인인데도 오히려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특별한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입술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사야에게는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했다면 오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가 됐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곁에 주님의 품 안에 살게 됐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에피스타테스가 아니세요. 그분은 큐리오스이세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존재를 믿고 단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내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셔 주님 시시한 분이 아니셔 최고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 그분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언제나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겸손함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신앙의 질서 바로잡아서 그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리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영락의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저질러 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주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존재이신 주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